탄핵파들이 원하는 것이 다 달랐어요. 우익 딥스가 원하는 것은 내각제였고요. 하태경 류가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 장악과 그 다음 단계로 더불어민주당 장악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과 같은 권력체를 형성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주체사상 이념당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믿어도 됩니다. 범좌익이 있고 우리 같은 국민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국민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다고 처음에 생각해서 저희가 지지하려고 했죠. 홍준표를 완주시켜서 내각제 세력을 끌려고 했고 한교안 대표를 그래도 지지해서 국민 권력 편에 끌어당기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2022년에 우리가 도달해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현재로서는 일단 내각제 개헌을 막았어요. 홍준표를 완주시켰어요. 문재인과 좌익들이 원했던 건 그것은 촛불혁명, 대한민국 70년사를 끝내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새로운 좌익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반헌법적인 전략들을 깨뜨렸어요. 국민 권력의 편에 서 있는 저와 법치자유민주연대, 저희 MPK가 지금 절반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현재로서는 부정선거와의 싸움입니다. 탄핵 세력과 싸우다가 마치 폐잔병처럼 누워있는 현희재 씨를 보면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평화나무 김용민과 편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왜 보지 못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정선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저렇게 이상한 비정규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존재한 적도 없고 그건 이미 다 증거를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증거를 보고도 자기 신념의 연장선에서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정규제, 조갑제, 변이제 다 똑같아요. 이제 그들의 시대도 다 정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탄핵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1948년 등장한 유대기독교적 전통에 입각한 미국식 헌법으로 등장한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지 체제 탄핵이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내를 요구하고 국회의원 몇 자리 얻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체제 탄핵입니다. 이 체제 탄핵의 연장선에 지금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해봤자 부정선거 수사할 것 같습니까? 부정선거 수사 안 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냥 수사에 불과하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말에 불과합니다. 요컨대 2016년에 본격화된 탄핵은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탄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탄핵은 지속되고 있고 그것은 하루아침 또는 몇 년 안에 해결을 보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탄핵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세력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태극기를 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순교자적으로 활동했던 분들, 그 추운 겨울 수년을 아스팔트에서 뛰었던 많은 분들, 아마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그 연인원이 제가 생각할 땐 천만이 넘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모욕인가요? 우리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2016년에 탄핵을 이해 못한다는 뜻이죠. 태블릿 문제만 집중하면 그 탄핵 세력 중에 다른 세력은 보이지 않고 윤석열 특검만 보이죠. 제가 생각해도 태블릿 증거 조작은 윤석열 수사팀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그 변희재 씨가 그 지목하는 고형곤, 제가 봐도 태블릿 PC 관련돼서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승승장구해서 젊은 나이에 서울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가 됐거든요. 아주 잘 나갑니다. 태블릿 PC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징벌을 받지 않고 이 시대에 아주 잘 나갑니다. 그리고 신자용 검사, 최순실 3대를 멸족하겠다는 말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어요. 엄청난 출세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4월에 사퇴를 한 이복현, 사퇴할 때는 뭐 화려한 수사가 있었죠. 마치 조직에 반발을 해서 사퇴하는 것처럼 대통령 입장을 알려달라고 뭐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제가 그때 방송하면서 얘기했어요. 사인받지 않고는 안 나온다. 아주 요직이 갈 거다. 사의 표명하고 두 달 만에 금융감독원장이 되었죠. 사상 최초 검사 출신 재계 저승사자가 탄생했다. 검사가 승승장구한 시대. 한동훈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탄핵에. 최서원 씨가 그런 말을 했죠. 국정농단 수사 한동훈의 장관 자격 없어 악랄하다. 국정농단 수사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형법이 있습니까? 국정농단이라는 형법이 없는데 수사가 있다? 검찰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가짜라는 거죠. 이런 가짜들이
승승장구해서 대통령과 그 세력이 되었어요. 탄핵 세력의 한 축이 지금 나라를 장악했죠. 탄핵 세력의 한 축, 강력한 한 축이 지난 5년 나라를 형편없이 망가뜨리고 있을 때 저희는 투쟁을 열심히 했어요. 좌익의 승승장구, 그들은 촛불혁명에 성공하지 못했고 개헌도 못했습니다. 지소미아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평화협정도 종전선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김정은 답방도 시킬 수 없었고 그들의 계획들을 좌절시키는데 저희가 쉬지 않고 노력을 했죠. 한 팀은 일단 물러났습니다. 끝나진 않았지만은 그럼 또 새로운 팀 한 팀이 윤석열과 검사들 이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김무성과 우익딥스 전향주사파한테 포섭당한 유승민계 이렇게 세 가지만 보죠. 그 외에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센 사람한테 붙겠죠. 김무성이냐 유승민이냐 뭐 윤석열이냐 센 사람 쪽에 붙을 온갖 무의미한 정치인들은 빼고요. 어쨌든 이 세 그룹이 이제 공천권을 향해서 투쟁을 할 것이고 그 밖에 한 그룹이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탄핵만 가지고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탄핵 반대 세력의 일부가 부정선거 규명 세력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죠. 가장 약한 세력. 지금 탄핵과 부정선거 문제에 손을 댄 사람 중에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안 보이죠. 속동현 변호사님처럼 친구 윤석열에게 투항하면 몰라도.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세력의 전면 진출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설적 부총리급으로 돌아오려고 시도하고 있는 우익딥스 장제원 탄핵 때 가장 악랄하게 탄핵 세력 편에 섰던 장제원 단행제원은 갑자기 이준석하고 척을 지면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2016년 12월 8일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 장제원이 탄핵 찬성이 220에서 230표다 거의 다다 내부 성에 맞췄다 우리는 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 손수조를 공천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박근혜 대통령과 척을 졌던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장식이나 됐었죠. 이 사람은 지금 국회 내에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탄핵 심판 선고가 착잡하고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했지만 이날 탄핵 선고가 됐고 검사 출신인 권성동이 낸 탄핵소추 문서라는 것이 정말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가짜 태블릿 PC에서 꺼낸 가짜 문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선이라는 사람을 가까이 뒀다는 것이 만약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라도 국민 정서법상 문제가 된다면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명국의 법에 의해서 법치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탄핵이라는 것은 법치의 부정이었고 대한민국 몰락의 초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탄핵 문제는 체제 탄핵이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70년 이상 노력해서 만들었던 아주 건전한 펀더멘탈을 다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있고 2022년도 탄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탄핵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탄핵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탄핵 세력이 모두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탄핵이라는 것이 그들의 데이드림, 백일몽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국민 95%가 동의하고 너는 반대했다고 해서 네가 맞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비판을 하는데요. 제가 맞죠? 사필귀정입니다. 그 당시에 탄핵을 아주 심각하게 드라이브했던 하태경류, 김무성, 홍석현, 심지어 이홍구, 이명박까지 함께했던 우익딥스들의 선택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내각제 했습니까? 나경원 다 포함해서 못했잖아요. 2022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당신들의 그 권력 노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국민 권력이 더 세다, 더 강하다. 아무도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윤석열, 검찰, 악랄하게 탄핵 수사를 했고 그 결과로 대통령이 됐지만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도둑도 안 되는 사실은 정말 비류들에 의한 장난에 불과했다. 정말 탄핵감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이런 거짓말 법리가 성립이 됩니까? 그런 것은 문명국의 법리가 아니죠. 부부도 경제 공동체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청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동의 같은 건 없습니다. 동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시적이어야 됩니다. 판사가 재단하는 그런 맨스리야?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범죄인이 안 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검사가 검사답지 않았는데 결국 정치적인 승승장구를 할 때는 시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16년에 본격화된 대한민국 체제 탄핵, 제도 탄핵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쏟아지는 부정선거 증거를 모두 다 못 본 척하는 바로 그 현상이다. 탄핵 때 한 덩어리가 됐던 좌익과 우익이 지금도 한 덩어리가 되어서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당신들이 뜻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간단하지 않아요. 내각제를 깨했던 당신들이나 아니면 좌익 촛불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만들어서 좌익들의 나라를 꿈꿨던 당신들은 지난 5년 동안 다 실패했는데 법치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원했던 우리는 다 승리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왜 윤석열을 이재명 대신에 지지를 했느냐.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낫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직 과도기에 있고 길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는 2016년에 그 무시무시한 탄핵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948년 체제를 탄핵하기 위해서 온갖 선전선동, 미디어를 장악한 세력들이 하나가 되었죠. 우리나라 미디어는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좌익, 노조를 중심으로 한, 하나는 우익딥스, 조중동,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못 이긴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탄핵은 끝나지 않았어요. 변희재 씨 그 태블릿 하나만 계속 보고 이상한 소리 그만해요. 김용민하고 손잡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좀 더 기다려야죠. 인내심을 갖고.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할지는 모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힘이 없죠. 법률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이 정도 힘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종 승리는 이 모든 신고 관난을 넘어서서 새롭게 우뚝 설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국민 권력입니다. 탄핵 때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를 지키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깃발을 들고 계신 분들이 최종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쪽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